strands of life, primal codes, cryptic.타올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뜯기만 했어요. 우선 랜덤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취향들을 열심히 열심히 골랐거든요. 우선 아 이건 진짜 제 취향이에요. 되게 보들보들한 소재거든요. 보들보들해서 이제 몸을 아마 착 감길 거예요. 근데 착 감길 때 이게 완전 착 감기면은 이게 좀 살들이 다 튀어나와 보일 텐데 좀 굳은 살들이 보일 수 있는데 살짝 그래도 여유 있는 핏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네 크롭형입니다. 제가 크롭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네 요가복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완전 원픽. 고르면서도 제가 제일 자주 입겠다 생각한 건데 제일 처음 집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엄청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복부를 딱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좀 편하게 입는 애들을 위주로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골랐습니다. 색감도 되게 자주 입을 수 있는 무난한 색이에요.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입었죠.
요거는 요거 지금 신상이더라고요. 신상으로 막 이렇게 있길래 이제 레깅스랑 색깔을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봤는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은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무난해 보여요. 되게 편해 보인다. 짱짱하네. 그리고 똑같은 라인인데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초록색. 오, 올리브색이라고 해야 되나? 색이 되게 예뻐요. 이게 지금 잘 담기는 것 같아. 색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제 실물로 보면은 좀 더 짙은 녹색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녹색입니다. 네,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많이 뽑았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크롭은 아니에요. 제가 크롭도 몇 가지 구매를 하고 크롭이 아닌 애들도 몇 가지 골랐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요가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밥을 먹고 요가를 가면 이제 뱃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은 날에는 이렇게 크롭이 아닌 애를 입고 수련을 가고 싶어서 네, 이번에는 좀 긴 기장의 아이들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 이거 되게 유니크하지 않아요? 뭔가 일상복 같으면서도 운동복이에요. 되게 소재가 보들보들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게 카라가 돼 있어가지고 카라형이에요. 저 이렇게 카라형의 운동복 처음 구매해보거든요. 진짜 일상복 같은 느낌의 그러한 운동복입니다. 색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무채색의 느낌? 베이지 느낌이고요. 이따가 입으면서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심리스를 입어야 레깅스 핏이 예뻐요. 진짜 안 그러면은 막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레깅스 입으실 때 여러분 왜 나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살들이 튀어나와 이러면 여러분들의 살보다는 먼저 팬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수템. 심리스 팬티라고 검색하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리스 팬티로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응.